제가 이번에 그뭐 OECD 뭐그 경제 지표 나온 게 있더라고요. 전 세계 지금 성장률이 한3%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2.6% 예상을 했는데 2.5%로 떨어졌고 미국이 뭐좀한3% 아래쪽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일본은 더 아래고 한참 아래예요. 그러니까 미국, 한국, 일본은 다 지금 안 좋은데 중국이 5% 가까이 되고요. 인도가 6% 7% 이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면 인도가 걔들은 뭐 친미도 했다가 친러도 했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재용 입장에서는 야 그냥 그렇게만이라도 좀 해라 인도처럼만이라도. 아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사실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. 뭐 이재용이 국가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겠습니까만. 자기 기업이라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. 아, 삼성만이라도. 네, 어쨌든 삼성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자꾸 막으니까. 네네. 자본가 입장에서 화나겠죠. 아,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봇물 터지듯이. 예, 터져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. 예, 또 이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그 창원지검에서 이 김영선이랑 명태균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, 선생님. 네. 야, 이거 그 뭐 이게 보니까는 이번 건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뭐 좀 그런 건이 있었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이제 했는데. 네. 네.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일당이 열받아서 김건희가 시킨 걸 수도 있는데, 저것들 입 좀 막고, 아, 입 좀 막아라. 이런 거일 수도 있고, 네. 혹은 또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. 이걸 수사하다 보면 김건희가 드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면 김건희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네. 왜냐하면 그 매달 세비를 반씩 바쳤는데 명태군한테 김영선이가 김영선이 반땡 이론 하나도 틀리지 말라고. 네. 근데 그 돈을 과연 혼자 다 먹었을까? 아. 뭐 의심이 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박아준 거는 꽂아준 거는 사실상 김건일 거니까. 그렇죠. 그쪽은 네. 조금이라도 가지 않았겠냐. 네.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태균이가 공천에 개입했을 때. 그 개입은 사실 김건희가 개입한 거랑 똑같은 예,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명태균을 제대로 수사하면 김건희 쪽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. 네네. 그러면 또 김건희를 치고자 하는 쪽에서 이걸 지시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. 선생님 그 말씀은 그럼 이제는 검찰이 네. 무조건 윤석열 검찰 라인들 이 깡패 라인들만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네요. 그러면. 그렇습니다. 검찰에 그 라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윤석열 그런 건 아니죠. 집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 다른 쪽에서 숨죽이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동안 네. 꼴 보기 싫고 네. 열받고 이래도 참고 있다가 기회가 됐다 싶으면 막 물어뜯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앞으로 검찰들이 움직이는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각계약진 막 각자 자기 직대로 움직일 네. 가능성도 있습니다. 각자 도생하면서 네, 네. 라인에 따라서 라인에 따라서 네, 삼성 라인이냐 미국 라인이냐 뭐. 네 사실 그 검찰놈들이 원래 자기 윗선이고 뭐고 자기 원래는 자기 라인이었는데 그 윗선도 제껴가면서 사실 좀 올라가는 특히 특수통이 그렇죠. 좀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지금 사실 한동훈이랑 윤석열도 그런 거고 네. 윤석열도 그 전에 막 검찰총장들 위에 막 날려버리면서 막 지가 올라가는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네. 정말 그 자기 살길에 민감한 놈들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너무 정치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검찰이.